자, 우리 6절 표현이 내가 내집 창문으로 살창은 안에서만 보이는 창문이에요. 밖에서는 내가 쳐다보는지 몰라요. 살창은 살짝 나만 볼수 있는 창이에요. 자, 그런데 내다보는데 7절 초연이 계속이요. 어리석은 자 중에 또는 소년 중에,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에요. 지혜가 없는 자를 봤대요. 계속이요.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갔대요. 그 집으로. 우리 최연이 계속이요. 네, 이게 항상 사람이 이렇게 날이 어두울 때나 또는 내 마음이 곤고할 때 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승환 교사님도 신앙 상태가 안 좋을 때그 남편을 만났대요. 신앙 상태가 망가져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교제하지 말라고. 그 남자나 여자를 그럴 때는 사귀면 안 됩니다. 자, 우리 10절, 우리 영락이요.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예, 기생의 옷을 입었대요. 기생의 옷.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자를 사귈 때 너무 짧은 치마 입는 여자를 사귀지 마요. 그리고 남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 이 와이셔츠를 단추를 막 두세 개 이상 막 푸는 남자. 그 사람 사귀지 마요. 화장을 그냥 너무 진하게 하는 여자. 원색적으로. 조심해야 돼. 액세서리가 너무 많은 여자. 조심해야 돼. 너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자기 속살을 자꾸 드러내려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음란한 게 있는 거예요, 음란한 게. 아무쪼록 이옷 입는 것도 참으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우리 11절 연락이 계속이요. 이 계집을 떠들며 왕쾌하며 그 말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네, 떠든대요, 떠들어. 말이 많어. 왜요? 꾀야 되니까. 완패하며, 이 멍에를 내지 않은 이 짐승처럼 주체를 못하고 설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이 우리 신자는요, 집에 있어야 돼, 집에. 어디요? 교회. 교회를 멀리하면 안 돼. 교회를 멀리하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하면 안 돼요. 우리 구약에도 보면은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더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랬더니 그가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우리 편집사님이요. 이 모퉁이에 있는 게안 좋은 거예요. 모퉁이, 모서리에. 사람이 이 떳떳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중심에 서요, 중심에. 이 예배당에도 이렇게 모퉁이로 가지 마세요, 모퉁이로. 가급적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현대성 가까이로 오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 13절 편집사님 계속이요. 네, 구약 잠언 7장입니다. 916페이지, 구약 916페이지, 잠언 7장 우리 13절이요. 자, 그를 붙잡고 그 소년을 붙잡고
입을 맞추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남녀가 교제할 때 이렇게 몸 접촉을 서두르는 사람 조심해야 돼. 지금 빠르잖아요. 지금 교제를 뭐 얼마나 했다고 지금 어디다 입을 갖다 대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남자 여자를 조심하라니까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아야 돼. 부끄러움을 모른대. 부끄러움을.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 부끄러움. 내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십자가가 아니면 난 너무 부끄러운 거야.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야겠죠. 우리 14절 수빈이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성원한 것을 어느 날 같은 거라. 이 화목제는 이 약속한 맹세를 이행할 목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드리는 건데요. 한마디로 예배예요, 예배. 지금 이 여자가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저한테 상담 전하는 분들 가운데 남편 몰래 또는 아내 몰래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대요, 지금도. 하나님과 별 문제 없다 이거죠. 근데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대. 아니죠.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대요. 자, 15절.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없어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너를 찾았대요. 참, 이 말에 능수능란한 자를 조심해야 돼. 말을 너무 잘해. 지금 만나자마자 입 맞추고 너를 기다렸대. 네 얼굴을 찾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교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 부끄러워할 줄 알고 솔직한 사람이 좋아요. 말이 느려도. 자, 우리 16절. 내 침상에는 화문 요와, 요도 깔았대요. 애굽의 문체에 있는 색깔 무늬가 있는 이불까지 펴놨대요. 이거 얼마나 이 성적으로 음란하냐고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자, 우리 17절, 모략, 향료죠. 또 침향, 참나무 종류의 향료죠. 계피를 뿌렸느라. 온갖 것 다 했네요. 자, 우리 18절, 예진이요. 아침까지 서로 사랑하지. 육체 관계를 뜻하죠. 19절,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20절, 은주머니를 가졌은 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21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미혹하는 거죠. 입술에 홀이는 말로 깨므로, 아첨하는 말로 깬다는 거죠. 자, 22절,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자, 왜 사람들은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잘하고 능수능란하고 또 이렇게 향수 냄새 촥촥 뿌리고 옷 치마도 짧게 입고 또 남자가 키가 크고 잘생기고 몸매가 잘 빠진 여자 남자를 원하는지. 필경 그 길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사람을 있잖아요. 사람을 볼 때는 우리가 마음을 봐야 돼. 그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